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전 세계 각양각색 경제계 셀럽들의 발언들 제가 쏙쏙 뽑아서 준비해왔습니다. 최근 기업들이 메타버스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나이키도 온라인 상표 등록을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지난밤 CNBC 보도를 통해 전해진 내용입니다. 자, 조시 거빈이라는 상표권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변호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키가 자신들의 트레이드마크스, 상표권을요, for this new era, 이 새로운 세계, 즉 메타버스 세계에서도 상표권 보호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다음 문장도 살펴보시죠. 자, 나이키는요, launch and selling, 판매하고 출시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 virtual world, 이 가상 세계에서도 가상 의류와 가상 모자와 가상 신발까지 판매하려고 시동을 걸고 있다라고 합니다. 에어 조던과 저스트 두잇이라는 슬로건에 대해서도 이미 상표권 등록 신청을 마쳤다고 하는데요. 메타버스 세계에서 캐릭터들이 나이키 로고가 들어간 신발이나 의류를 착용할 때 나이키의 허락을 맡아야 되게 되는 겁니다. 이 메타버스 세계에 누가 먼저 장악하느냐가 기업들의 경쟁 포인트가 된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서 들어보시죠. 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나이키가 메타버스에 네. 본격적으로 좀 진출해서 뭔가 사업 펼치겠다는 그렇죠. 이야기입니다. 오늘 기사를 보니까 미국에서도 페이스북을 살래, 나이키를 살래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메타버스가 이제 세계적인 조류가 이제 되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네. 사실 메타버스 좀 아셔야 될 분이 미국하고 한국만 시끌벅적해요. 아, 그런가요? 유럽하고 일본은 또 조용합니다. 관심이 없나요? 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이제 포켓몬 같은 거, 지금 포켓몬 하세요? 아, 하죠. 옛날에 했잖아요. 그쵸. 난리였죠, 그때. 예, 그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이제 가능성이 나왔고요. 그러나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뭐냐면 메타버스는 제2의 인터넷이라 그러는 거죠. 그럼 여기 안 들어갈 수, 뭐, 안 들어가면은 진짜 이거는 뭐 그쵸. 죽음이죠. 그래서 나이키가 7개의 상표 등록권을 상표권을 이제 등록을 했어요. 강민정 캐스터가 얘기한 거 외에도 나이키 이제 전체하고 스와시 문양 있잖아요. 그거. 로고. 예, 그다음에 Just Do It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해서 7개를 했는데 사실 2019년도 포트나이트 게임부터 이거를 실시를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강화가 됐고요. 잘 아시다시피 메타버스에 들어가시면 없는 게 없습니다. 심지어 CU도 있어요. CU 한강점도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뭐 루이비통, 베버리 뭐 지금 컨버스나 노스페이스도 들어가서 치열하게 지금 붙고 있고요. 이 부분들이 지금 새로운 동력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선점을 하려고 하는 각 회사들의 노력이 진짜로 치열하네요. 치열한 상황에서 재미난 이 조롱거리가 하나 생겼죠. 뭐죠? 메타라고 바꿨잖아요. 네, 페이스북이. 메타가 히브리어로는 죽음이랍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네, 지금 뭐 이 페이스북 이 댓글에는 야, 뭐 죽음을 뭐 이 회사 이름으로 했냐 이렇게 지금 조롱거리가 약간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저 페이스북이 전 세계 글로벌 서비스를 하는 회사인데 이 히브리어로 이 메타가 죽음이라는 뜻을 몰랐던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 세계로 뛰어들겠다는 건지 네. 과연 이 앞으로의 메타 그리고 메타버스의 세계가 어떻게 펼쳐질지 또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흥미진진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셀럽 이야기 확인하게 보겠습니다.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다음 셀럽은 영화 감독입니다. 이 셀럽은 말했지 코너에서 처음 나온 감독인 것 같은데요. 자신의 대표작인 펄프 픽션의 미공개 장면을 NFT로 경매한다고 합니다. 자,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 자신의 펄프 픽션 이 미공개 장면을 팬들에게 선보이게 되어서 아주 기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문장도 살펴보시죠. 자, 시크릿 네트워크와 시크릿 NFT로 만들어져서요. NFT를 소유한 사람만 이 미공개분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I'm thrilled. 저는 굉장히 기쁩니다. 이 NFT 세계의 일원이 되어서 기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크릿 네트워크는 소유주의 신원까지 보호한다고 하는데요. 이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미공개 영화분까지 만나볼 수가 있게 됐네요. 네, 그럼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로 넘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다양한 셀럽들과 함께 돌아올게요.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또 우리 시장에서도 들끓고 있는 그렇죠. NFT 이야기입니다. 네. NFT가 뭐 이미지만이 아니라 이런 영화, 뭐 전 세계 그렇죠. 예술 분야 쪽에 관심이 많아지는 상황이고 이 쿠엔틴 타란티노의 펄프 픽션을 NFT로 발행을 해서 요걸 이제 또 거래를 하나 봅니다. 사실 이 업계에서는 NFT와 메타버스의 만남은 이거는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는 얘기들을 네. 하는데 뭐 1994년도 영화입니다만 이걸 NFT로 만들어서 이걸 토큰화해서 지금 뭐 사고 팔고 지분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로 가서 사실 메타버스가 경제의 어떤 영역까지 지금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이런 걸로 이제 뭐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NFT와 메타버스 이거는 뭐 진짜로 그러니까요. 일란성 쌍둥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게 네. 같이 갈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래퍼 스테피논과 그 사람이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메타버스에 가서 공연을 하니까 1,700만 불을 벌었어요. 근데 자기가 공연을 그냥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뭐 체육관에서 공연할 땐 200만 불을 번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떤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요. 만약에 이게 뭐 타란티노 이 감독의 이 영화 이 NFT가 성공을 하면 이제 뭐 여기는 본물이 터질 그러니까요. 것 같습니다. 모든 콘텐츠나 네. 이런 것들이 다 NFT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이제 여러 가지로 뭐 이게 또 영화가 좋아요. 지금 뭐 장면에 나오는데 저게 이제 존 트라볼타가 네. 자기 그 보스의 여자친구죠. 거기와 같이 춤추는 장면인데 이 황금 종려상도 받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뒤에 이제 네. 뭐 숨어 있는 얘기들 이런 것들 나오면 저래도 살 것 같은데요. 네. 네.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 요즘 뭐 예술계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도 NFT 투자를 해야 한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플랫폼도 생기고 있고 콘텐츠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NFT 시장의 추이라든지 이런 네. 흐름도 계속 채용구문과 또 확인해보고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셀러본 바레지 그리고 왓츠업까지 최하곰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민님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